필리핀 국세청이 메트로 마닐라 내 근무지에 대한 대규모 인사교체를 예고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의 커미너셔 킴 하신토 하나레스는 메트로 마닐라 내 위치한 각 청의 디렉터, 디스트릭 오피셔와 디비전 헤드들의 대규모 인사교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늦어도 오는 11월 말 전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교체는 그녀가 4개월 전 국세청장에 임명된 이후 시행하는 첫 조직 개편입니다. 헤나레스는 조직 개편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바랑가이 선거 기간에는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전임 또는 사직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올해의 세금 징수 목표액인 8,600억 페소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 방법은 라테랄 어트리션 로우 또는 세금 징수 실적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에 못 미치는 자가 이번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점수에 못 미친 자라도 그 외 주요 업무와 서비스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